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미국 성장주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여섯 번째 성장주 매도하는 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김민석 차장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이투자증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단순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여기서 다루는 투자 이론은 한국 번역자 제목 최고의 주식 최고의 타이밍, 저자 윌리엄 오닐의 투자 원칙인 캔슬링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과 세미나 진행자는 저자 혹은 출판사와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명기하였습니다. 추가 노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과 ETF는 단순 공부를 위한 참고용 예시입니다. 절대로 종목 매수 추천 매도가 아니며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이나 ETF를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이론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투자 이론과 교과서 등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진행자의 의견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머리 풀고 시작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유머스럽게 머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1960년 1월부터 1969년까지 10년 동안 다우존스 평균 지수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 1960년대에도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1960년 7월 19일에 뉴욕 타임즈 마켓 인터뷰 내용인데요. 원래는 이거 invest.com의 Investing with IBD라는 팟캐스트에서 스티브 벌츠가 2020년 9월 4일날 소개한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번 보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요. 자, 1960년 7월 19일 뉴욕 타임즈 마켓 액세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볼튼 크레인이라는 이 기고가 깨서 인터뷰를 진행하셨고요. 잭 드라이버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 풀기에 말씀드렸던 이 라이언 오브 월스트리트의 사자, 잭 드라이버스 펀드를 운영한 펀드 매니저이자 설립자고요.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펀드였습니다. 이 펀드를 토대로 윌리엄 오닐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펀드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지 알기 위해서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 주식들을 전부 뽑아서 차트에 연결을 해서 매수 시점을 보고 이잭 드라이퍼스가 고점을 통과하는 부근에서 매수라는 모습을 보고 아, 이잭 드라이퍼스는 차트이스트구나 라는 걸 배웠고 그런 노하우를 분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1960년도에 당시는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내려갈 때쌀때 종목을 매수한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이 고점을 돌파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좀 힘든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인터뷰에서 잭 드라이퍼스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잭 드라이퍼스가 뭘 했냐면요. 여기 40년간 운동화 신발끈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요. 그런데 이 회사는 순이익의 6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아요. 시장에서. 즉, 100억을 버는 이 회사가 순이익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600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이거죠. 이 회사 이름을 신발끈 회사라고 하지 말고 Electronic and Silicon 퍼스버너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이유는 자 60년 현재 시장에서 실리콘과 일렉트로닉이 붙은 회사들은 순이익 대비 15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 퍼스버너 이 단어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회사들은 순이익의 두배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끈으로 순이익의 6배 펄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름을 조금 추가만 하시면 실리콘 앤 일렉트로닉으로 15배 펄을 더할 수 있고요. 즉 21배 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 프리미엄을 더 붙여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아, 이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총 42배의 퍼 순이익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고 잭 드라이퍼스가 얘기했어요. 즉 100억 순이익 회사에 이 회사 총액 시가총액이 현재 600억에서 420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얼마나 시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60년 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뭐 일렉트로닉 앤 실리콘, 우와 뭔가 있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들은 15배의 펄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하는 회사야? 뭔지도 모르는 회사들은 뭐 퍼가 2배의 프리미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퍼에서. 그리고 잭 드라이퍼스가 중요한 조언을 했어요. 이거 또 콩글리시 가능한가 들어주십시오. 이건 원문이니까. Don't go near a book in a security analysis written by Graham and Dodd. These misguided people had a silly notion that you should study securities before you buy them. Listen to this. Think about this peril in today's market. Studying securities can be fatal. While you are studying them, they are apt to double, and by the time you would have bought them, in the first place, they will probably have tripled. 이 잭 드라이퍼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레엄과 나드가 쓴 책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개념과 생각을 갖고 있던데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 주식을 완벽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헤이, 들어봐요. 오늘의 시장 상황을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분석해보자고요. 완벽하게 증권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잭 드라이퍼스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공부하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두 배에 올라있고요, 주가는. 당신이 분석을 마치고 아, 그럼 이 가격에서 저평가 됐으니까 사야 되는데 라고 정도 되면 이미 그 주식은 세 배 올라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잭 드라이퍼스는요. 역시 그도 그의 펀드 운용팀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팀과 함께 기술적 분석팀을 동시에 운용을 했어요. 그 운용사의 파트너가 이 펀드멘탈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파트너였습니다. 펀드멘탈 분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로이 뉴버거라는 분이 이렇게 덧붙였대요. 이분은 참 오래 사셨어요. 이 대통령도 만나고. 지금 진짜 큰 포지션을 시장에 구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1960년 7월. 과거에 이렇게 순이익과 배당금, 향후 사업 예상이익 대비해서 시장이 이렇게 오버밸류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평가된 적이 없었다고요. 이미 60년 전에 이 사람들도 우리들도 손사래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모든 것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의 일화의 결론은 뭐 결론도 아니지만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존의 틀로서 이것이 고평가되고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 물론 버블이 맞지만은 과연 100% 우리가 투자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테크니컬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이런 분석의 측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목을 하고 과연 그러한 움직임에 더 주목을 현재 움직임으로써 현재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다. 그리고 파멸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과 함께 펀드멘탈, 기본적 분석과.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단기간에 보유해서 매도를 한다고 그가 투자 타이밍 잡는 사람인가요? 자, 이 기사는
이 인베스트닷컴의 인베스터스 코너에 2012년 3월 23일에 폴 월필드가 적은 이 강의 글이에요. 자, 보시면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워렌 버핏의 버크스 해서웨이가 페트로 차이나를 투자를 했었는데요. 불과 5년 만에 이제 보유 종목을 매도를 했대요. 페트로 차이나를. 그런데 여러분, 워렌 버핏은 말이야. 평생 주식을 들고 가랬는데 이런 단기 투자를 하다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타이밍 투자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오닐이 픽앤세이브를 7년 동안 보유를 했어요. 이 회사도. 그러면 윌리엄 오닐이 픽앤세이브를 7년간 보유했다고 해서 그가 바이앤홀드 투자자입니까? 뭔가 다르죠. 이상하죠. 이상하다. 워렌 버핏은 사서 20년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마 이거 이상하네. 타이머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투자 스타일을 가지건 그들은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팔아야 되고 이때는 사야 되고 뭔가 이게 잘못됐다면 나의 기존의 나의 스타일에 반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픽앤세이브를 보시면 윌리엄 오닐과 그의 회사가 7년간 보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7년간 이 주식을 보유한 원동력은 바로 꾸준한 실적 증가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79년부터 이 전부터 이제 원래 갖고 있었어요. 하루 거래량이 400주 정도 됐을 때 이미 주목을 해서 이제 조언도 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살 수가 없었대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샀다는 건데 이렇게 매분기 57, 56, 46 이렇게 이익이 증가가 멈추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보세요. 이런 성장주들은요, 여러분. 이 시장을 조정을 받을 때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매수 포인트가 기초가 되는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조정을 너무 아쉬워하실 것도 없어요. 이런 시장 조정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이 주식을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막바지에 다다라서 저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픽앤세이브를 보시면 시장 대비 아웃퍼폼, 시장은 최저가를 찍고 있었는데 이미 이 주식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죠. 바로 이런 모습이 상대 수익이 이렇게 강력한 모습이 우리가 찾고 있는 최고의 종목들의 공통점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페트로 차이나. 이건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셨던 2002년부터 3년까지 이 주식을, 페트로 차이나를 매집을 하셨다가 2007년도에 매도를 하신 거죠. 오버밸류 됐다고 판단하셨지 않을까, 2007년도에는. 이 회사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제는 내가 갖고 가기엔. 워렌 버핏이 사셨다고 해서 여기 어닝 표시 안 한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윌리엄 오닐은 또 애플 투자에 있어서는 샀다 팔았다를 네 번이나 했어요. 이건 실제로 그가 이제 적은 노트니까 이걸 제가 이제 보기 좋게 다시 표시를 했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샀다 팔았다 네 번이나 했다고 그럼 윌리엄 오닐은 또 투기꾼이 되는 겁니까? 에이, 투기꾼, 이거 같은 종목 이거 계속 안 갖고 가고 이거 임마 이거 네 번이나 샀다 팔았네. 그런데 윌리엄 오닐의 이런 매매를 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자, 볼게요. 처음에 이제 어닝을 이렇게 이제 처음 기술적인 분석 이전에 펀드멘탈 분석은 이미 통과를 다 하셨고 첫 번째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구축을 했을 때 그리고 자, 손잡이 부근에서 10주 이동평균선 가격 하락 이후 거래량 죄송합니다. 손잡이 달린 컵 이제 일단 살게요. 샀어요. 사고 나서 2% 상승 후 추가 매수 했었대요. 그리고 또 2% 상승할 때 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는 첫 매수보다 매우 작은 수량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평균 단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 4, 5, 6, 7주 정도 올랐을 때 20% 정도 올랐어요. 매도했어요. 20% 이상 상승 매도. 일단 매도. 그리고 나서 자 다시 매수를 했는데
1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갔다가 3주 연속 10주 이동평균선 부근 지지한 이후에 부근에서 놀다가 다시 평균선 위로 상승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갈 때 다시 매수. 그리고 나서 20% 상승 후 매도. 한 번 더. 이거는 5주 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베이스 패턴 완성하고 다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때 다시 매수. 바이바이. 그리고 나서 12주 연속 주간 상승. 여기서 매우 소량으로 추가 매수. 자, 그리고 나서 주가 크게 상승으로 첫 이게 애플이 2대1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주식수를 두 배로 늘린 거죠. 대부분 종목은 첫 액면 분할로 하게 되면 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하락 및 횡보가 가능하고 다시 상승이 가능한 걸 알아요. 하지만 주식가는 이미 매수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매도. 매도 또한 일부 수익 실현.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을 때. 어닝은 이때도 이미 계속 늘고 있어요. 2005년 6월, 9월 벌써 이땐 더 가속화되고 있지. 280%. 다시 매수. 그 뒤로 첫 이동평균 10주 이평 가격 터치했을 때 소량 또 추가 매수. 그리고 나서 클라이막스 탑까지. 도대체 이런 기준이 뭘까요? 왜 픽앤세이브는 7년 동안 계속 보유해놓고 왜 애플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한 거야? 자,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밀룡운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수한 주식과 시장 상황과 얼마만큼 당신이 수익의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만큼 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해서 확신이 있는지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진다 이거죠. 잘 나가는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장 또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2008년도 같이 시장의 극단적인 하락을 볼 땐 여러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눌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매도하느냐. 자, 볼게요. 매도의 분류. 처음에는 방어용 매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협상 불가예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요. 이거는 최후의 우리의 보험입니다. 방어용 매도. 자, 볼게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주가가 5% 하락하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윌리엄 오닐은 책에서 7에서 8%로 얘기했지만 저는 5%로 적었어요. 일단. 그리고 전체 나의 잔고가 지난달 대비해서 2.5% 하락시 무조건 아웃. 일단 나오고 보자. 이거는 협상 불가. 그 이유는 나중에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바꾸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정할게요. 협상 불가. 최후의 보험.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브레이크입니다. 2008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공격적인 매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주식을 사서 제가 이전 시간 얘기했던 이런 크리테리아, 실적과 펀더멘털이 강력하고 차트 움직임에 정확하게 샀을 때를 가정했을 때 매수, 윌리엄 오닐 책에는 20에서 25% 상승 시.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전략을 알고 있거든요. 15에서 20% 정도 상승하면 그리고 당신의 평균 보유 수익에 따라서 조절하는데 한번 매도를 한다. 보통 주식은 이렇게 오르고 나서 다시 베이스를 그리거든요. 하락을 보이면서.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3주 이내에 이 종목이 20%가량 상승했을 때는 8주를 적용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샀을 때부터 기준으로 8주를 일단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보통 주식들과 다른 특이한 리더들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외 여러적인 기술적인 매도법을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방어용 매도 예시. 자, 이건 협상 불가. 매수 가격에서 무조건 5% 하락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느 멍청한 트레이더의 트레이더 예시 그대로 따왔어요. 안타까우니까 이제 매도하는 종목은 이름 얘기 안 하고요. 자, 이거
매수 아이디어는 실적과 더불어 VCP 패턴이 챔피언의 VCP 패턴으로 제가 매수를 했는데 누군가 기대 수익이 20%였어요. 자, VCP 패턴 점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락폭을 줄이면서 타이트하게 돼 갖고 7월 2일 날 22,341원 매수 바이 포인트.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하락 5% 손절. 기대 수익의 4분의 1이죠. 손실을 감수한 게 기대 수익이 20%였기 때문에 5%의 손실, 5%까지만 나는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겁니다. 자, 7월 8일 날 21,150원 매도 손실 5.96%. 아이 바보. 자, 평균 손실이 5%임을 기억하세요. 항상 5%로 할수 없겠죠. 좀 개파락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10%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5%를 맞춰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 다음에 5% 이상 상승한 종목은 보합에서 매도도 가능합니다. 이 이유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에이, 김 차장, 이 바보야. 기다렸으면 원금까지 왔잖아. 그런데 여러분, 1%의 수익을, 이때까지 기다렸으면 1%인데, 1%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떨어진 15,550원까지 30% 손실을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오늘 강의가 좀 약간 산만하기도 하겠지만 한번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1% 수익을 얻기 위해서 30%의 손실을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1%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가능한 손실은 0.3% 수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0.3% 정도의 손실만 감당하시면 될 겁니다. 즉, 20%의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5%까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손실은. 기다렸는데 올라왔잖아. 이건 올라왔을 때 얘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31%의 수익을 위해서 30%의 손실을 감당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바꾸십시오. 이런 케이스 많죠? 아, 기다렸더니 10% 올라왔습니다. 10%는 올라왔는데 그전까지 30% 하락했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10% 이익을 얻기 위해 30%의 하락을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일까요? 여러분은 기대하는 이익의 3분의 1 최소한만큼만 손실을 이제부터 감내하시는 겁니다. 손실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어용 매도예요. 이렇게 투자한 종목들이 5% 이상 하락했을 때 여러분이 일단 나올 수 있어서 계좌를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매수할 때다안 사죠. 자, 이거 자금 관리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절반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5%에서 하락하면 전체 그 사려는 금액이 5%가 아니고 2.5% 수준 손실만 여러분께서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전월 대비해서 2.5%가 잔고가 하락하면 무조건 한번 나와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창피하지만 누군가 거 갖고 왔어요. 그대로 뺏겨서. 이거 나중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노하우. 이거 특이한 거 아니에요. 저도 뺏겨왔으니까. 마크 미러빈이 챔피언한테.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여러분이 월간 수익률과 월간 수익금, 뭐, 그 다음에 월간 수익률 이렇게도 기록을 하실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의 월간 수익률이 지난달 대비해서 2.5% 악화되면 일단 다 팔고 한번 나와보세요.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이거 뭐가 잘못됐지? 시장이 어려운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건가? 여기 보시면, 이 달에 이 사람의 승률은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어려울 때 승률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겼었는데 처음으로 이달 들어가지고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다섯 종목 사갖고 한 번도 못 이기고 다섯 종목 다 실패.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종목 피킹이 잘못됐을 거예요. 아니면 시장 상황이 안 좋든지. 그래서 일단 한번 팔고 나와보는 겁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미 두 개의 브레이크를 갖고 있고 내 종목 5% 하락했을 때 무조건 다 파는 거. 그 다음에 전체 계좌가 2.5% 지난달 대비해서 하락했을 때 파는 거.
두 개의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건 여러분은 2008년도와 2000년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보호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단 나와서 생각 다시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이것도 다음 세미나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일단 방어적인 매도는 끝났어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좌를 방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공격적인 매도 들어갈게요. 자, 아 김 차장, 근데 말이야. 네, 김 차장 세미나 봤는데 좀 김 차장 너무 옛날 거지만 하지 말고 요즘 사례를 좀 들어봐. 이런 조언을 얻어서. 자, 엘레지오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예요. 이건 요 근래에 상장했고 지금 현재도 매매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공격적인 매도 예시입니다. 매수 포인트에서 15에서 20%가량 상승한 종목 수기 실현하는 거예요. 출처는 인베스트 데일리 신문 11월 1일주 이제 딱 끊은 거요. 인베스터스 코너에서 나왔어요. 자, 테이크 프로핏. 모든 대부분 수익은 20에서 25% 바이 포인트에서 오르면 한번 해봐요.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세이토 정이라는 분이 쓴 겁니다. 저 같은 동양인. 에이션 아메리칸. 실적 일단 보시면 이 회사 실적이 EPS가 이렇게 2020년엔 줄었다가 2021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또 정상화되고 그다음 예상 이제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높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 보니까 이제 뭐 센서 이런 회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디자인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오토모빌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센서들을 디자인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이 주가가 이제 IPO 상장하고 나서 한번 오르고 우리가 이제 EPS 성장을 계속 체크를 하니까 성장이 가속화되는데 이 차트 패턴이 우리가 이제 앞 시간 배웠던 손잡이 달림컵 패턴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약간 좀 베이스의 깊이는 고점 대비해서 36%, 우리의 기준인 33%보단 다소 깊고 가격 주간 가격대가 좀 약간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히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손잡이 달림컵 패턴 완성하고 손잡이 부분에서 9.2% 조정 10% 크릿 안에 들어갔어요. 약한 보유자를 흔들기 충분했어. 그리고 돌파 거래 많고요. 손잡이 달림컵을 돌파하고 나서 이거 주간 차트거든요. 1, 2, 3, 4주 만에 21% 주가가 상승했어요. 자, 주식 실현 찬스 매도. 앞에 예에서 3주 이내에 20%였습니다. 일단 매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장이 어떻죠? 미국 시장도 물론 지금은 계속 고가를 가고 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작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조금 느끼시나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매도하고 나서 전체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매수 가격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런 성장을 하는 주도주라든지 이렇게 성장세가 큰 성장주는요, 매수하고 나서 거의 70% 확률로 20% 이상 오르면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나 그 근처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최근 통계적으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윌리엄 몽디의 통계로. 자,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공격적인 매도의 이제 예외를 들어볼게요. 매수 후 3주 안에 20% 달성 시 8주 보유를 적용한 거예요. 자, 이 예는 이제 한국 주식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삼립식품, 지금은 SPC 삼립으로 상장이 돼 있죠. 2014년도 납작이 베이스의 예를, 이것도 실제 사례를 누구한테 끌어와서 갖고 왔어요. 자, 우리는 차트만 안 봐요. 일단 실적부터.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삼립식품의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액이 2011년 당시에 6,272억에서 2016년에 1조 8천억까지 늘었어요. 일단 연유는 나중에 설명하고 EPS 주당 순이익은 718원이 1,200원, 2,500원, 3,800원, 4,300원, 5,700원까지. 오케이, 성장 굿. 오케이. 영업이익도 70억, 114억, 359억, 469억. 그러니까 이제 매수 시점까지 갔던 2014년도 이전에 이미 3년간 이렇게 성장한 게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1, 2년뿐만 아니고 3년 정도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2년 가까운 시기 정도의 성장을 해오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실적 보고. 자, 영업 비용률이 불과 이제 식빵파니까 1%였는데 늘었네. 3%로 뭔가 회사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4.2%. 자기 자본 이익률이 원래 4%인데 5에서 11%까지 늘었어. 와,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알아봐야겠죠. 뭐 투자증권 훌륭한 리서치 페이퍼도 또 보시고 이거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이렇게 회사가 좋아진 거야? 변화는 일어났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실적이 완성이 됐으니까 첫 주목을 해야겠죠. 이 회사를. 이제 2014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좀 빨라졌어요. 네. 계속 빨라졌습니다. 이제 매수 관점 노려야겠죠. 납작이 베이스예요. 자, 납작이 베이스 패턴. 자, 조종폭 18% 내외예요. 그래서 주목하시고 납작이 베이스 패턴 완성 10만 2천 원 바이 포인트. 자, 일단 사고 매수 이후 4거래일 만에 18% 정도 수익. 와, 20%는 안 되는데 아무튼 좀 괜찮아요. 그래서 8주 적용, 룰이 적용이 가능한데 여러분의 그놈은 여기서 단기 수익에 만족을 한 모양입니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까지 오긴 왔습니다. 매수한 가격 근처로. 그런데 보세요. 7, 80% 케이스에서 당신은 당신이 매수한 가격으로 가격 돌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주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서포트 위로 올라왔어요. 8주 적용 룰을 적용하시 여러분 이거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견뎌보는 거 괜찮죠?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매수 가격에서. 그런데 일단 그놈은 털렸어요. 일단 그놈은 털리고. 자, 8주를 보유했다 치시면 8주 후 40% 이상 수익이 가능했어요. 이럴 때는 수익신을 하셔도 되시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반 파셔도 되시고 이건 여러분의 이제 선택 다 파셔도 되시고. 그런데 이 회사의 성장에 나는 확신이 있다. 괜찮아. 8주 더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4주 후에 89% 올랐네. 이럴 때는 또 초이스. 팔거나 계속 보유하시거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단기 실현 가능하고 89%. 다시 또 내려왔다가 그죠? 다시 실적은 계속 늘고 있으니까. 패턴 완성. 또 손잡이 달린 컵. 다시 매수. 바이바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저 내 판단이 옳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판단을 했을 때 크게 버는 거죠. It never is your thinking that make big money. It is sitting. 이라고 우리의 개미의 영웅 제시 리버몬 얘기했습니다. It's not thinking, it's sitting. 여러분 궁뎅이가 돈 벌어준 거. 옳은 선택을 했을 때 궁뎅이로 쭉 알고 깔고 앉아 가가지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리 최고의 종목을 매수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 상승 놀죠. 주가가. 200일선 아까까진 잘 안 가요. 자, 일봉 볼게요. 납작이 베이스 패턴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바이 매수 이놈 그놈 여기서 팔아버렸어. 바보. 자, 여러분 5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죠. 여기 여러분 견딜 수 있겠죠? 잃을 게 없어요. 자, 올랐어요. 여기서 이제 80몇 프로 수익 실현 하실 수도 있고 다시 일간으로 바이 포인트. 손잡이 달린 컵. 많이 봤죠? VCP라도 해도 되네요. 좀 비슷해요.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간으로 봤을 때. 16만 6천 원 바이 포인트. 매수일 거래 증가. 자, 넘어갈게요. 2007년도 OCI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김 차장, 지난 시간 한 페이지 그대로 또 써먹나?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베이스 통과했을 때 3주 만에 이거 20% 달성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니까 여러분은 8주 보유를 적용 가능하죠. 8주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오케이 보유. 그리고 나서 또 8주 보유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하이타이트 플래그 높이 솟은 깃발에서 사셨다 할지라도 3주 만에 20%가 올랐기 때문에 8주 룰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8주 룰로 이렇게 빠르게 주가를 확 당겨버리는 종목도 딱 보유해서 고점까지 들고 가실 수 있는 확률이 커진 거죠. 이런 예시를 통해서 계속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해보는 겁니다. 머리에 박아서 여러분이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기술적 매도 기법들이에요. 클라이맥스 탑.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20% 25% 수익 실현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외인 종목들 8주 보유를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매도 기법.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 클라이맥스 탑. 이제 완전 과열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거 퀄컴이에요. 퀄컴. 자, 보시면은 2000년 퀄컴이 11월에 이제 왔을 때, 11월에, 2000년 11월에, 아, 99년 1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47불에서 일단 볼게요. 베이스 돌파를 했는데 갭상승이 갭상승. 갭상승으로 빡 치고 올라갔어요. 이거 뭔가 비슷하죠. 갭상승으로 치고 올라간 거.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갭상승인데 9일 만에 80%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상승 때 보시면 소진 갭.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소진 갭 상승해서 올라갔는데 이때 가격을 보시면 200일선 이때 가격을 보세요 한번. 200일선 가격보다 210% 이상 올라와 있다. 3배 이상 이게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이럴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200일선을 보세요. 200일선 가격보다 주가가 100%, 2배 이상 올라와 있으면 상당히 많이 온 거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매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여러분께서 보세요. 최고 종목들은 그 이상 원래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회가 와요. 여기서 이제 VCP 패턴이 한번 나오네요. 이거 챔피언 마크 비너빈의 VCP 패턴. 앞 세미나 보세요. 하락폭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일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이 가능한데 이때부터 17거래일 만에 더블이 났어요, 주가가. 근데 보시면 완전 이때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탑. 마지막 달리기 막 불꽃을 태우는 거죠. 나방들과 함께 와! 소진 갭 상승인데 이날 역대 가장 큰 상승이에요. 본격 상승했을 때 이후로 일간 상승폭이 30% 된 적이 이때가 처음이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상한가 쳤네. 대한민국 상한가 30%. 소진 갭 상승. 그리고 나서 17거래일 만에 100% 상승. 이게 클라이막스 탑. 이럴 때는 이제부터 팔기 시작해야 돼. 팔기 시작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일간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와, 이제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이런 때. 주가가 200불까지 한번 빡 찍고 나서 내려올 때. 클라이막스 탑. 이렇게 고점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자, 이거 이외를 볼게요. 이제 엔비디아.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엔비디아를 왜 여기서 얘기해? 이거 2017년도. 죄송합니다. 2017년도. 이때도 이제 이 30불에서 뭐 4배 올랐거든요. 보시면, 이때 2017년 1월에 꼭지 보시면, 자, 여기서도 66불에서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했어요. 와, 갭상승. 좋아요. 11연속 상승. 그러니까 일단 막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이 많이 먹었는데,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7, 8일이나 10일 연속 상승하면 일단 이때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와, 언제 팔까? 언제 팔지? 그 김차장 얘기한 반띵 해볼까? 반띵도 해보고 좀 줄여도 보고. 첫 베이스 돌파 이후 이때부터 적절한 매수시점. 와, 이때도 갭이네. 이 상승 이후로 한 3배 올랐어요. 3배. 거의 한 3배 올랐어요. 생각해봐야 돼. 자, 200일 꼭지에서 평균 가격보다 72%가 상승이 있네, 이때는요. 100%라고 그랬죠, 두 배? 그러니까 그 정도 가까이 갔으면 한번 매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뒤로 이제 주가 조정 받고 나서 오르긴 했는데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정확한 꼭지 잡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근에서 매도하고 또 다시 사면 되니까. 네. 자, 여러분, 그 다음 또 볼게요. 최대 거래 매도 기법인데 최대 거래를 동반한 가격 하락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까 퀄컴 꼭지에서 스톨 액션 얘기하는 거. 자, 이거는 한국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 이건 비밀로 할게요. 이건 종목인지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난리나. 김 차장 사례. 자, 일간 차트인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이고 이거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일간으로는 이렇게 보세요. 꼭지에서 꼭지 가격이 이제 거의 10만 원 가량인 것 같은데
상승 이후에 본격 상승 이후에 최대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이 이전까지 이런 거래량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고 스톨 액션. 뭐냐면 이날 9%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2.3%로 하락 마감. 그러니까 상승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아주 아래 정도의 주가가 항성하고 끝났는데 최대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이 회사가 대형주인 걸 감안하면 200일 이동평균선 가격에서 이게 66% 이제 종가로 끝난 거거든요. 고점은 더 높겠죠. 70% 이상은 아주 드문 케이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전에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00일 이동평균 가격에서 얼마만큼 익스텐드 된 적이 있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역사적으로 이 회사는 70% 80% 이상 200일 이동평균선 이후 위로 올라와 있던 적이 드물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 최대 거래 상승을 하면서 최대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 날에 주목을 하셔서 아 한번 절반 정도는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넘어갈게요. 자 이건 주간으로 봤을 때 이제 10주 이동평균선과 4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주간으로 보이시겠죠. 이날 보면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외로운 천장이네요. 2주가. 그러니까 진짜 외롭잖아요. 쭉 올랐다가 가팔아졌는데 이제 주사같이 이제 외롭게 쫙 찍고 하락으로 끝이 났어요. 주간으로 보면은 9% 상승주인데 하락은 0.9% 하락으로 끝났어요. 가파른 상승에서 0.54% 하락한 이 주를 제외하면 이 종목은 10주 연속 상승한 겁니다. 과거에 이 종목의 이러한 움직임도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아 이게 약간 좀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올랐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시입니다. 이것도 종목 얘기 안 해요. 종목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런 건 한국 종목이라서 이해해 주세요.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일간 차트인데요.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나왔어요. 자, 볼게요. 이 회사의 꼭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아요. 역대 최대 거래량이 나왔는데 동반 하락인데 2% 상승한 이후에 이날 7% 하락으로 끝났어요. 첫 매도신.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은 종가가 83% 상승이니까 대형주인 걸 감안하면 100% 정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왔다.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 처음으로 이 두 번째 예시인데 여러분 거래량을 동반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에 꼭지에서는 못 파셨더라도 계속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거래를 동반하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처음으로 최대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하락했을 때는 이건 매도 신호예요. 한번 1대 매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꼭지 몰라. 꼭지에서 못 파시더라도 그래도 높은 고점대에서 나오실 수 있고 오래전부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이 많기 때문에 아, 더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런데 50일 이동평균선을 그 다음에 10주간으로 하면 10주겠죠. 10주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을 매우 하락 동반하면서 빵 내려갔을 때는 이건 매도 신호로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10주 이동평균선 하락 주간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이제 터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이후로 와 주가 거의 4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 한 20% 이상의 조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카운트도 많고 그죠? 첫 번째 베이스인데 쭉 땡기고 나서 이게 첫 번째 베이스로 쳐도 두 번째 그리고 20% 이상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베이스잖아요. 이제 조심해야죠. 자, 이 꼭지 주간에서는 11.6% 주간 상승 후에 0.3%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위험하죠? 아까 본 것처럼 외로운 천장 같아요. 근데 거래량 엄청 많아요. 죄송합니다. 거래량 엄청 많아요. 외로운 천장에서. 그리고 나서 에이 안 팔아. 괜찮아요. 안 팔아도. 그런데 1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데 크게 많은 거래량 또 동반하고 빵 때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하나의 매도 신호로서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하실 만한 거죠. 자, 그 다음 또 매도 기준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카운트가 3개 이상이면 무조건 주의해라. 세 번째 스테이지 이상이면 주의해라. 김 차장, 이것도 지난 시간 그대로 썼구만. 요즘 바쁜가?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여기 이제 이거 한샘인데, 그러니까 한샘 첫 번째 베이스 하고 두 번째 베이스, 세 번째 베이스, 그때 세 번째 베이스 다시 저점 하회해서 다시 세웠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카운트 샘인데 세개 이상 네개 정도 되면은 이제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 이제 많이 했네요. 자, 그다음에 채널 라인 돌파예요. 이 사기꾼 이거 그림을 그리고 있네. 일단 이거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2004년도 모습인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일단 실적은 캔슬링 크리테리아 안에 들어가요. 캔슬링 기준에 우리가 아까 보였던 한샘과 같이 3년 이상 영업이익 높고 매출액 성장률 높고 ROE도 높고, 그러니까 대비해서 아주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보실게요. 여기 이제 손잡이 달린 컵, 처음 이게 손잡이 없는 컵이네. 손잡이 없는 컵 돌파. 그런데 주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고스란히 돌아오죠. 자, 7, 80% 케이스에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식은 당신이 매수한 가격으로 돌릴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세요. 하지만 이것 역시 또 공통점이 있네. 10주 이동평균선 서포트. 좋은 종목은 웬만해갖고 1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서포트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머리에 계속 새겨서 이게 여러분의 뇌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 목표죠. 자, 채널 라인 돌파 전략. 자, 볼게요. 주식이 최소한 4달 이상 상승해야 됩니다. 자, 4달 이상, 충분히 4달 이상 됐죠. 적정 베이스 돌파 이후에 처음으로 10주 이동평균선 하락한 이후부터 적용하면 좋대요. 이거 저도 배운 겁니다. 책에서. 책 보세요. 10주 이동평균선 내려왔으니까 이때부터 적용입니다. 첫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사이는 10주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 냈으면 10주 이상 또 고점이 나오면 한번 이렇게 끄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10주 아니에요. 여기서는 9주인데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걸 적용할 때는 주간으로 로고화된 차트를 이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주간 차트는 로고화로 보세요. 그래야 합리적인 퍼센티테이지가 나오고 이렇게 매도 채널도 그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게 로고화 차트로 안 하시면 일간으로 나오면 이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도 제대로 볼수 없을 뿐더러 채널 라인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안 나와요. 로고화 하지 마시고 주간은, 주간 차트는 로고화라서 보세요. 인덱스에는 그리고 이런 전법 쓰면 안 돼요. 인덱스에는. 자, 이게 개별 종목에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종목을 사셨을 때 캔슬링 원칙에 들어가는,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 긴가민가 하실 때는 뭐 최후의 고점 이런 것도 좋은데 10주 이동평균선 하락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지만 일단 채널 라인도 한번 그려보셔서 이런 채널 라인이 장기적인 채널 라인이 4달 이상 그렸을 때 이거 위로 돌파하면 한번 팔아볼까? 반띵 매도, 김 차장이 얘기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계속 반띵 하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 마크 미너비니의 전략이에요. 마크 미너비니가 누구냐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인베스팅 주식 투자 대회 옛날 97년 챔피언이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요 근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이 쓰신 이 책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저도 배우고 많은 세미나에서 여기서 또 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일부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마크 미너비니의 책이 유독 한국에 출간이 안 되네요. 번역해서. 홍콩, 인도, 지금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이 마크 비너비니의 책이 빨리 한국에 번역이 출판돼서 우리 한국 투자자분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가 아닌 책으로서 이런 점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아무 출판사랑 연관은 없고 마크 비너비니랑 친구도 아닙니다. 자, 반띵 전략이 뭔지 볼게요. 반띵과 자유 롤링. 롤링, 롤링, 롤링. 자유 롤링 하는 거야. 주식도. 롤링, 롤링, 롤링.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이제 그 삼립식품인데. 김 차장, 4일 만에 18% 수익이 났는데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같이. 그러니까 저같이 마음이 약한 애들은 그냥 뭐, 이 그놈은 그냥 팔아버리고 없으니까. 바보. 이런 애들은 바본데, 우리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 나는, 괜찮아. 나는 원금만 지킨다. 원금이 손실이 안 되는 한난 그냥 가져간다. 8주를 적용. 이렇게도 가능하신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20%는 올랐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서,
챔피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반을 팔아봐라. 반띵 전략, 반. 반 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전략 출처 책 여기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일단 챔피언이 뭐라고 했냐면 10%가량 주가가 올라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매수 가격 근처로 오면 5% 손절하지 말고 매도 가격을 당신이 매수한 가격으로 올려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손실을 피하라. 그 이후에 당신은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의 롤리롱리롱리를 즐겨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인위적인 번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0만 원 주식을 투자했어. 종목을 샀다. 이제 분산 투자로. 20% 수익을 얻었어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얻었어. 근데 뭔가 불안한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20% 아니라도. 그냥 팔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 팔고 나서 이제 내리면 좋은데 올라가면 정말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다 갖고 있는데 안 팔았는데 이게 주가가 또 내려가지고 많이 내려서 내 가격까지, 상가격까지 내려가면 또 고통스럽잖아. 에이, 바보야. 자, 반을 팔면 무조건 여러분이 이긴다니까요. 왜 이기냐면, 일단 100만 원의 수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반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 뒤로 오르면 괜찮아. 아직 반 갖고 있어. 갈 때까지 가봐, 너. 가봐. 내려서 코스란히 내려와도 괜찮아. 왜냐면 여러분은 일단 10% 수익을 최악의 상황에도 확보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러분이 산 매수 가격까지 내려오면 보합해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기는 거. 그러니까 20% 올랐을 때 반을 팔면 오르건 내리건 100%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지. 마음이 편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롤린이야, 롤린. 자, 반 팔았어. 난 무조건 10%의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네 마음대로 가봐. 주식 마음대로 가봐. 어떻게 되냐? 가봐. 그 뒤로 계속 롤린, 롤린, 롤린. 가봐. 안 팔아, 안 팔아. 이미 반 팔아놨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오모 판다가 된다니까요. 챔피언의 아이디어.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 라이언이라는 세 번이나 우승한 미국 주식 투자 대회, 자기 돈으로 하는 데이비드 라이언의 전략도 이런 전략이 많아요. 프리 롤링. 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상비식품을 처음에 살 때는 상비식품에 예를 들은 거예요. 매수할 때는 손절 가격이 마이너스 5%잖아요. 표시를 해놔, 이렇게. 그런데 샀어. 산 이후에 올랐어. 그런데 보세요. 산 이후에 18% 이상 오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를 때, 이때 보면 이 5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제대로 안 올라왔지만, 일단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신 다음에는 이 종목을 이제 5% 손절로 팔면 안 돼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역사를 뒤돌아보시고 통계를 내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을 때20% 이상 수익 낸 적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20% 이상 정도 본 수익이 손실 마이너스 5%로 돼 갖고 팔면 이미 사람이 약간 좀 기분이 나빠. 그래서 흔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주식이 일단 10%가량 한번 오르면 5% 손절하면 안 돼요. 잃는 게 없어야 돼. 마음이 편하잖아. 원래 없던 돈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챔피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50% 오르면 50일 이동 평균선 정도 가격으로 이제는 매도를, 라인을 올리라는 거지. 그러면 그 뒤로는 프리롤린. 롤린, 롤린, 롤린! 계속 놔둬. 그리고 나서 다른 포트폴리오로 여러분 또 매매하시면 되고. 어때요, 여러분? 좋은 매도 전략이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 힘드실 때는 반 팔아 놓으시고 프리롤링 해보세요. 반 팔고 나머지 반 가지고 나는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안 오면 롤링할 거다. 이때 매수한 가격까지 와서 털릴 수도 있겠지만, 응? 종가로는 이게 일간 차트니까 종가까지 안 내려갔네. 서포트 종가까지 보고 롤링 이제부터 프리롤링, 롤링, 롤링, 롤링 그냥 가는 거야. 자, 이제 정리할게요. 방어적인 매도는 협상이 불가능해요. 이건 진짜로. 여러분 사서 5% 떨어지죠? 나오세요. 투기 굿! 괜찮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20%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5% 손실.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월간으로 2.5% 이상 손실을 봤을 때는 일단 한번 다 팔고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2008년도 같은 장에서 장에 안 들어가요.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아웃됐으니까. 공격적인 매도는 15%에서 20% 올랐을 때 일반적인데 모든 종목들이 다 대박이 나진 않는다. 그죠? 여러분도 이제까지 보면은 한 10개 사면 많이 대박 나봤자 한두 종목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은 이렇게 하는데 뭐 8주 보유를 나중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탑 배웠고 소진갭 주의 200일 평균 가격에서 100% 이상 올랐을 때 주의 50일 평균선 거래를 평균선을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하회할 때 공격적인 매도 가능하고 외로운 천장 배웠고 월간 최후의 달 이제 최후의 달리기 마지막에 불꽃이 뜨겁잖아요. 그 다음에 채널라인 돌파 다 했어요. 그리고 마크 비너미디의 반틴 전략도 했고 이제 여러분들 그죠? 항상 이기는 거. 그 다음에 프리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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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게 시간을 주는 거 다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 이제 매수 20% 되는 거 앞에 세미나 다 하셨고 안 하신 분 세미나 보시고 매도 하셨고 이제 대망의 50% 다음 시간부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저는 이렇게 봐요. 리스크 관리랑 자금 관리랑 매매 기록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50% 나머지 매수 매도는 50%밖에 안 돼.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강의를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김 차장이 이거 하나 광고 좀 할게요. 김 차장이 요즘 강의 나가요. 그래서 김 차장 보시러 한번 오시고 또 출강 문의도 쉽게 언제든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동원과학기술대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중장년 분들 대상 특강을 12월 6일까지 이건 이미 이제 마감이 됐지만 6주 과정으로 이제 월수 7시부터 9시 반까지 저녁에 하고 있고요. 제가 이마트 부산 경남 이마트 특강 투어 갑니다. 1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여기 이제 일정 적어놨으니까 한번 김 차장 만나러 오신 분들은 한번 신청하셔서 저를 만나러 한번 와주십시오. 아 향후 세미나 예상 리스트 참조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 중요한 거 하죠. 문의사항 편히 주시고 아 미국 성장주 투자 한국 최고의 미국 주식 투자 세미나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